안녕하세요, 여러분. B급 TV의 브루스입니다. 자, 오늘 무선 이어폰을 또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. 비토닉에서 EC10이라고 드디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되는 무선 이어폰이 에코 비토닉에서도 나왔어요.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EC10을 집어왔습니다. 자, 이 녀석 보니까 흡사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서 보셨죠? LG에서 새로 나온 톰프리 이 녀석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 녀석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개봉기를 느낌을 한번 볼게요. 실제 써보고 난 후기는 그렇게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자, 비토닉의 EC10입니다.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. 예. 일단 액세서리 또 뭐가 들었는지 보겠습니다. 패키징 자체는 새로울 게 없고요. 뭐 예상되는 거 그대로 들어있어요. 반가운 거는 USB-C타입. USB-C타입 충전 단자를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이어팁이 세쌍더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 팁까지 하면 네 쌍이 들어 있겠네요. 자, 본체만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LG 톰프리가 제가 이제 케이스를 씌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 안에 지금 블랙이거든요. 거의 흡사해요. 뭐 쌍둥이라도 봐도 될 만큼 그렇게 좀 흡사하네요. 두께 자체는 EC10이 약간 더 두껍고요. 예, 충전 잭 자체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뭐 당연히 둘다 USB-C 타입이다 보니까 생긴 것 자체는 진짜 비슷하네요.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드디어. 아, 예전부터 제가 비토닉 이어폰을 얘기하면서 꾸준히 얘기했었는데, 제발 이어폰 바깥에다가 뭐좀 쓰지 말라고. 로고든, 뭐 전원 버튼 표시든, 제발 좀 표시하지 말고 출시하라고 했는데,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걸까요? 아무 브랜드나 뭐 표기 없이 이렇게 나왔네요. 아,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 특징이 EC10이 10mm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를 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유닛 자체가 제법 좀 큼지막하죠.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보다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. 아마 10mm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하느라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음질도 약간 더 기대가 되는데요. 그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면서 느껴볼게요. 그리고 이어팁 잡채가 되게 독특하네요. 일반적으로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은 얇은 버섯 형태라고 해야 되나? 마이크가 이렇게 바깥으로 길게 나오는 요즘 나오는 뭐 에어팟 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생긴 것 자체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LG 톰프리 신형하고 비교를 해보면, 네, 되게 비슷하죠?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, 예, 확실히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그런지 큽니다. EC10 쪽이 더 커요.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하기도 했고,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, 이 LG 톰프리에는 없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다 보니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톰프리 쪽이 이렇게 좀 유광이었다면 이쪽은 다 무광이네요. 완전 풀 무광으로. 무광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. 잠깐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예, 그렇다고 뭐 무겁거나 그렇진 않아요. 가볍게 착용되고요. 어쨌든 전반적인 후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, 오늘은 이렇게 개봉기만 해 봤습니다. 케이스 자체도 진짜 비슷합니다. 톰프리를 계속 좀 써보고 있는데, 쓰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? 요 이렇게 수납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져서 이 수납을 하는데 조금 신경 써요. 넣고 뺄 때. 은근 좀 신경 쓰이는 부분, 불편하다기보다 조금 신경 써요. 잘안 다칠 때도 있고. 아, 요렇게 돼 있는데, 이 녀석은, 예. 이렇게 비틀어지는 방식은 아니고, 이 잡히는 부분 자체는 동일합니다. 그리고 LED도 살짝만 들어가 있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네요. 이 부분은 뭐, 다행이네요, 그래도. 예. 진짜 크게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렇게 돼 있고요. 배터리 표현도 이렇게 살짝 돼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. 비토닉이란 로고도 보일 듯말 듯. 예,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서. 일단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. 네. USB-C 타입을 지원을 하고, 또 무선 충전 또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. 그러면서 이 녀석 지금 예판 가격이 6만 원대로 나왔죠. 쿠팡에서. 그리고 정식 판매 가격도 정가도 8만 원대예요. 84,900원인가? 그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이게 199,000원. 84,900원.
게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고, 물론 LG입니다.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 정도 밸류가 있는지 이 녀석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. 네,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